브랜드 백과사전 아디다스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디다스가 농구화를 만들기 시작한 건 아디다스가 창립된 1949년이었습니다. 이 농구화는 미국 육군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요구사항은 안전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주로 농구 경기를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는 바닥은 쿠션을 넣어 편안하게 하고 토캡은 단단하게 만들고 뒤꿈치와 발목 패드를 장착했습니다. 1955년에는 독일 농구연맹과 협력하여 신발을 개발합니다. 1908년부터 출시된 캔버스 운동화와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내부에 환기구가 두 개 있었고 아디다스 고유의 삼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60년대 아디는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아디의 아들 호르스트 다슬러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거대한 잠재 시장이던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다슬러의 미국 자문이던 크리스 세번에게 조언을 받게 되는데 농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았던 크리스 세번은 1900년대 초부터 농구화는 캔버스 기반의 디자인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선수들이 발목과 무릎 부상을 당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호르스트와 세번은 다양한 기술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농구화를 만들게 됩니다. 천으로 만든 농구화가 대부분이던 당시 기존 농구화보다 튼튼한 가죽 농구화, 안정성을 개선하고 다른 신발보다 30% 가벼운 쉘솔, 발 앞부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쉘토. 그렇게 1964년 아디다스 슈퍼그립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수들과 코치들 머릿속에 있는 농구화는 캔버스가 전부였고 가죽이 가볍고 유연하다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디에고 로켓의 코치였던 잭 맥마흔은 3명의 선수가 코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게 되자 가볍고 안전하다는 아디다스의 슈퍼그립을 써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로켓의 선수들에게 아디다스 슈퍼그립은 신세계였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팀들이 슈퍼그립을 찾게 됩니다. 1969년 아디다스는 슈퍼그립을 리뉴얼하기로 결정하는데 슈퍼그립은 큰 성장을 거뒀지만 이름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로 아디다스 최고의 스테디셀러, 아디다스 슈퍼스타. 이후 슈퍼스타를 위한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카림 압둘 자바와 25,000달러에 계약하게 되고 슈퍼스타는 1970년대 NBA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구화가 됩니다. NBA 로고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역대 최고의 슈팅 가드 중 하나인 LA 레이커스의 제리 웨스트. 그는 1973년 25,000 포인트를 기록한 세 번째 선수가 되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가 신었던 슈퍼그립을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농구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에어조던 같은 기능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농구화들이 등장하고 슈퍼스타는 농구화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던 1980년대 전설적인 힙합 그룹 런 DMC가 슈퍼스타를 신고 활동하게 되는데 슈퍼스타는 스트릿 패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여러 후속 모델이 꾸준히 출시되며 패션 분야를 확장시켜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는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최고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축구화에 관해서는 피나는 연구를 통해 특허 기술도 수없이 발명하며 많은 레전드 축구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따로 한 편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화 이야기는 아디다스 3편, 아디다스 축구화 변천사에서 계속됩니다. 1963년, 아디다스는 운동화뿐 아니라 더 가볍고 기능이 뛰어난 축구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 아디다스가 만든 축구공이 피파 공인구로 채택되는데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사용된 텔스타, 검정색 오각형 점박이가 있는 최초의 흰색 축구공인데 우리가 축구공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수 처리가 안 돼서 수중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1974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두 개의 공인구가 사용되는데 리뉴얼된 텔스타와 칠레입니다.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사용된 탱고. 이때부터 완벽하게 방수가 됐는데 현대 축구공의 원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사용된 탱고 에스파냐. 디자인은 탱고와 거의 똑같지만 가죽과 폴리우레탄을 결합시켜 공의 무게를 최소화시켰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사용된 아즈테카. 최초의 인조피어꾸로 내구성이 더 향상됐는데 고대 아즈텍의 벽화 문양을 형상화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사용된 에트루스코 유니코.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층이 있고 높은 방수 효과와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사용된 퀘스트라. 고도의 에너지 반발력을 지녔고 선수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용된 트리콜로. 최초로 색깔을 지닌 공인구입니다.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과 프랑스 축구연맹의 수탁으로 디자인됐는데 기포강화 플라스틱이라는 첨단 신소재가 사용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된 피보노바. 업그레이드된 강화 플라스틱 폼으로 반발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사용된 팀 가이스트. 패널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고 기존 바느질 방식이 아닌 열접합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좀 더 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용된 자블라니. 미세한 특수 돌기가 있으며 더욱 완벽한 구의 모양이 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용된 브라주카.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 가장 컬러풀한 공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사용된 텔스타 메치타. 월드컵 초반에는 검정 디자인의 텔스타 18을 사용하다가 대회 기간 중 러시아를 상징하는 빨간색 디자인의 텔스타 메치타로 변경됐습니다.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에서 사용하던 로고입니다. 신발에 날개가 달린 이미지를 통해 가벼운 신발이라는 것을 시각화하려 한 듯했고 다슬러 형제의 퍼스트네임인 다슬러를 삽입하여 좌우 대칭 모양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아디다스를 설립하고 만든 첫 번째 로고. 아디다스에서 두 개의 D를 길게 확장하였고 핀란드 스포츠 브랜드 카루우로부터 아디가 힘겹게 사수한 아디다스의 상징 3선 디자인 운동화가 D와 D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는 아디다스 글자만 살려 사용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서 지금의 폰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트레포일. 미국과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상징하는 세 개의 잎에 절대 빠질 수 없는 3선으로 구성된 디자인입니다. 이 로고는 친숙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캐주얼한 옷에도 아주 잘 어울렸고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아디다스 오리지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설명하겠지만 1997년에 아디다스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피터 무어에 의해 새로운 로고 3바가 탄생합니다. 아디다스의 상징인 세 개의 줄무늬를 기울여 아랫부분이 지워진 형태의 이 로고는 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로고 아디다스 스포츠 스타일. 아디다스가 타겟층에 따라 브랜드를 분리시키면서 아디다스 오리지널과 아디다스 퍼포먼스가 각각 트레포일과 3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스포츠 스타일 로고를 만들어 패션 쪽에 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 이 로고보다는 3바와 트레포일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1년 3월 8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세기의 대결. 그런데 두 선수 못지않게 관심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디다스가 개발한 특수 복싱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신은 이 복싱화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겠다 고 말했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어울리는 날개 장식이 달린 부츠였습니다. 이렇게 아디는 축구, 농구, 육상부터 시작해 다양한 스포츠를 위한 신발을 개발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 스포츠의학 전문가와 협력했고 운동선수들도 그런 아디에게 많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몇몇 운동선수들은 락커룸이나 샤워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신발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1963년 아디는 그들의 니즈를 들어주기 위해 고무 재질로 된 샌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원조 3선 슬래퍼 아딜레트입니다. 1967년에는 독일의 레전드 축구 선수의 이름을 딴 프란츠 비케나우어 트랙슈트가 출시되는데 이것이 아디다스의 첫 번째 의류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테니스 용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크리켓 호주 시장을 목표로 크리켓 신발을 생산했으며 체조, 골프, 카바디 등 점차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1978년 9월 6일 아돌프 다슬러가 세상을 떠나고 1984년 아디의 아내 카데 다슬러까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호르스트 다슬러가 운영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호르스트 다슬러는 아버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디가 스포츠 신발 제작에 힘을 쏟았던 것과는 달리 호르스트는 스포츠 용품 사업을 전반으로 진출시키려는 야심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디가 살아있을 적부터 마찰이 많았고 아버지를 피해 프랑스 법인에 가 있으면서도 수영 전문 브랜드 아렌나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디와 카데가 세상을 떠난 뒤 아디다스의 최고 책임자가 된 호르스트는 스포츠용품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가 하면 로비를 통해 FIFA 회장이나 IOC 위원 임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스포츠 정치에 빠져 있었고 아디다스는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1987년 호르스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동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며 아디다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아디다스는 8천만 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파산 구제 전문 프랑스 기업인 베르나르 타피에 의해 인수된 뒤 1993년에는 다시 로버트 루이스 드레피스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드레피스는 아디다스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당시 인건비가 높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아디다스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하는 비용 절감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드레피스는 We knew then, we know now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매출을 4배 이상 키웠고 결국 아디다스는 1995년 독일 증시에 상장됩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해가던 아디다스는 과거 나이키에게 빼앗긴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2005년 업계 3위인 리복을 약 4조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리복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브랜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아디다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